백영옥님의 1인분의 삶이라는 글을 보고 있습니다. 1인분, 1인 가구, 혼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혼자다라고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좀 솔직한 단어, 소중한 단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워낙 집단 사회, 조직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나 자신, 개인에 대한 모습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되돌아봐야죠. 내 자신을. 그리고 나의 삶을 말이죠. 내 삶이 괜찮은가? 그동안에 내 삶이 많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살아가면서 좀 괜찮은 부분들로 채워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먹어봅니다. 반성도 많이 되고 후회도 많이 되고 때로는 안심해 보이기도 한게제 삶의 모습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놔버려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아니죠. 끝을 봐야죠.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간 다음에 제가 제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먹어봅니다. 뭐 요새는 1인 가구가 너무 많죠. 10명 중에 서너 명이 1인 가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지내면 외롭고 또 누군가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가까워지고 싶은데, 외롭지 않고 싶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지내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혼자 지내고, 뭐 나이가 들어서도 자유로운 영혼,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들의 삶이 때로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처량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뭐 TV에서나 볼때 골드미스, 뭐 골드미스터, 뭐 럭셔리하게 보이는 되게 멋있게 사는 1인 가구가 보이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처량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물론 무조건 가정을 이뤄야 되고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무책임한 부모들,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많고 학대하는 이들도 많고 또 결혼은 했지만 남녀가 날마다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 헐뜯는 이런 사람들 볼 때는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부모가 될 자격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나 남편이 될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됐지만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차라리 그런 것들을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이고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듭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정답이다. 이게 모범 답안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뭐 의학기술은 발달하고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이 느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뭐 기대 수준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평범하게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2010년 윤고은 소설 1인용 식탁의 주인공은 식탁을 공유하지 못하면 농담도 더러 진담도 공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랍니다. 뭐 혼자 식사하는 게 괴로웠던 그녀는 뭐 혼밥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에 등록한답니다. 뭐 졸업률이 15%라는데 뭐 나중에 이제 혼밥의 최고 경지는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 구워 먹기랍니다. 뭐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혼자서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요즘에 뭐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에도 보면 혼자 고기 먹는 사람들도 있죠. 뭐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의 레벨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가 요즘인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다. 라는 생각도 드듭니다. 혼자 술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삶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도 뭐, 요즘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모습들인 거죠. 뭐,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어렵고, 사는 게 막막하다 보니까, 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상처받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도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혼자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결정을 누가 함부로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폄하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들도 참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게 새로운 대세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저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뭐 이러는 것들을 뭐 그다지 뭐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뭐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 안 하며 사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래저래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1인분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반성을 하죠. 내가 과연 1인분의 삶을 살고 있나? 1인분만큼의 일은 하고 있는 걸까? 이런 후회, 반성,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확실한 건 뭐다?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 그리고 뭐 이제는 사람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치고 싶지 않더라. 대면하지 않고 차라리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냥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를 주목해주지 않는 이런 것에서 대려 편안함을 느낀 되는 거죠. 여기 있으면 즐기고 싶고 외로우면 가까워지고 싶고 뭐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또 친해지면 그 친해짐이 부담스러운 게 참 사람의 마음이더라. 이런 거죠. 혼자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혼자 있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랍니다. 참 딜레마죠. 딜레마. 인간사 절대 진리. 너무 가깝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온기를 느끼려고 가까워지면 마음에 돋아있는 가시로 서로를 찔러댄답니다. 같이 먹고 떠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혼자 먹고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시점이 온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죠. 뭐 저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참 고마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이 점점 더 예전하고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외로워한다, 괴롭다, 낯설다 이런 것들도 또 받아들이고 또 수용해야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인분의 삶, 나의 삶이 지금 현재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바라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